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며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그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만약에 그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맹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맹세, 그 맹세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앉아가지고 여호와를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들의 맹세 때문이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맹세하고 자기네들이 행한 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냐면 하나님 앞에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을 우리는 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해놓고 그 서원한 것을 또 풀리니까 힘들어가지고 원망하는 일 우리 가운데서도 있죠. 하나님 앞에 맹세해놓고 맹세한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지키기가 힘들어서 그거를 맹세를 해놓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것, 서원을 해놓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자기네 입으로 자기네들이 서원을 한 대로 그들은 어떻게 결과를 얻게 되어주냐 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은 저주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였지만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그 저주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세우고 그 열두 지파에게 각각 기업을 준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통치자, 왕이 되고자 함인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들어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율법을 가졌다는 것으로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임의로 그들이 어떤 법을 정하여서 그대로 맹세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결국 그들에게 얻어지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맹세는 베냐민을 아내로 주지 말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두 번째 악한 일을 행합니다. 베냐민을 가서 진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는 그 야베스 길르앗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죽이고 그 중에 처녀들만 남겨서 데리고 옵니다. 그 이유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절 말씀에 참여하지 않고 9절에 보면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고 그 모든 남자와 자녀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했어요. 야베스 길라시라고 하는 이 땅은 므낫세에게 준 땅이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야일이 그 땅을 잘 지켜서 그 자손들이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만큼 길르앗 사람들은 신실했고 입다가 길르앗 자손 중에서 또 일어난 것처럼 사사가 일어났던 목석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남자와 잔 여자 모두를 다 진멸하면서 그곳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들만을 남겨놓게 되는 것은 이 길라 야베스에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면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들이 얻은 400명의 젊은 처녀들을 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를 죽여서 다시 베냐민 사람들이 그 자손을 이어내려갈 수 있게 하더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와 같이 자기네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행한 것 또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잘못한 것은 그들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결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아니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죄를 저지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율법을 가지고 베냐민을 향해서 대적하였던 것과 같이 또는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맹세하고 지키려고 하였던 그 총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한 대로 이를 행하였지만 그렇게 행한 자들도 똑같이 자기들도 그 저주에 놓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을 대적하기 위해서 미츠바에 다 모였을 때는 이 길르앗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나와서 이제 함께 그 베냐민을 대적하는 자들 속에 있었어요. 그랬던 자가 여호와의 총에는 나오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그들이 똑같이 그 저주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율법은 지키려고 하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심판한 그들 그러나 그 중에 이 길르앗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 앞에 나오라고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저주 안에서 모두가 진멸되어진 것 이것은 율법은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함부로 말을 뱉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함부로 말을 뱉으면은 내가 급한 마음에 말 입을 갖다가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말이기 때문에 그 행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무익한 말을 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반드시 내가
직구하게 되어지고 그 행한 말, 내가 말한 말대로 내가 그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 말을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는 이야기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라는 얘기는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지음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맹세를 잘못하면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올무에 내가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내가 올무에 놓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올무를 묶게 하는 게 있어요. 말이 그만큼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아, 나는 뭘 못해. 그런 생각을 주입을 나한테 스스로 한다면 그 상태가 우리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 입에 말이 힘이 있는 것. 그것을 MBC 방송에서 시험한 것 많은 사람들이 다 보셔서 아시더라고요. 똑같은 밥을 놓고 한쪽 밥에는 축복을 계속 말을 하고 한쪽 밥은 저주를 계속 말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밥에 생겨진 곰팡이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한 밥은 흰 곰팡이가 생겼는데 저주를 받은 밥은 검은 곰팡이가 생겼더라. 이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보에도 우리가 말로써 어떤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나타난 그 결과를 시험했더니 그와 같더라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의 입의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말, 저주와 축복,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쉽게 말을 뱉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무익한 말일지라도 내가 책임을 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욱이 맹세는 더더군다나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맹세를 하고 나서 그들은 그 저주와 올무 아래 놓이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네들이 맹세하고 그 저주와 올무 아래 놓였으면서 누구한테 불평불만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얻었을 때 그와 같이 기뻐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기뻐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그렇게 기뻐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는 결국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불평불만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맹세한 것은 그들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들이 그 일을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면 그들에겐 반드시 여호와의 구원이 날마다 드러나야 하는데 그들의 육적인 생각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했어요. 육신의 일은 결국은 무슨 일이에요? 같은 형제가 싸우고 같은 형제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길랄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근데 그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실려서 나왔을 때 이제 네가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하신 말씀이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참나마도다 저가 어떻게 저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에게 저주와 올무에 놓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름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치유받으면서 가지고 스스로 걸어가게 하는 사건으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 가운데서 놓여있다는 그 저주는 어디에서 맺어진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내어진 저주라는 거죠. 율법의 판단, 그 죄의 값,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의 용물을 그 몸에 짊어지고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나타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3절에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여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모였을 때에 야베스 길라앗은 그 총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은 이스라엘과 그 안에 일어난 같은 형제끼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베냐민도 또 야베스 길라앗 주민들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 오늘 17장 말씀이에요. 우리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스스로 분쟁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그래서 열두 지파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서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는 일을 이루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평이에요. 근데 이 화평은 율법을 가지고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화평을 이루어서 결국은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신 분. 그래서 그분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향기로운 냄새냐. 이와 같이 율법은 다툼이 이뤄지고 율법은 황폐케 만들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 복음은 하나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화평하고 평안하게 하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세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십일조는 잘 드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킨다 이 말이죠. 십일조는 잘 드리는데 이 십일조를 드리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일조를 드리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십일조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십일조의 의미인데 너희들은 십일조의 행위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저 십자가의 사랑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공의는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 지키고는 있었지만, 지키고자 하였고 열심히 지키려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오신 예수님은 버리고 사랑으로 나타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율법은 분쟁을 일으키고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모두가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우리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베냐민이 음행한 것을 정죄한다고 가서 죽였는데 그들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참소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방하면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라는 거예요. 3절로부터 5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오늘 이 사사기 2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이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이 심판하고 판단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는 자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 똑같이 그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우리들이 형제 한 지파가 없어짐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화목제를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기네들이 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또 행위로는 또 제사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만약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형제들을 그렇게 판단하고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와 같이 판단하고 행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더 끔찍한 죄도 자기의 문제를 또 가리기 위해서 다른 일도 서슴없이 또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또 죄를 낳고 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진노를 당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당하는 그 길에 서지 않기 위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인자하심이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지리라 이런 스타일의 어떤 맹세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의 공의로 판단하고 예수님의 그 공의 안에서 살고 그 인자와 사랑을 누리는 자라면 인자와 사랑으로 또한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주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대로 순종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와 같이 율법 앞에 행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형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를 대적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이제는 또 베냐민 지파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율법이 하라고 한 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이 어떤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들은 뭔가 잘하고 있다는 행위로 주님 앞에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실상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악이요 독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칼이요 살인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야베스 길라스 족속들도 다 죽이고 그곳에서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처녀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게끔 자기 임의로 행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헛되게 맹세하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그 맹세함으로 우리에게 짊어진 저주나 올무를 또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 율법으로 뭔가 행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놓여있는 자여. 우리의 마음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내 의를 가지고 행하면서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하심을 멸시하는 자는 되어져 있지 않은지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죄가 더욱더 죄를 낳게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함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없기에 주 앞에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입으로 무지한 입술이 무익한 말을 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보응을 스스로 받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할 수 있는 자요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주 예수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 뜻과 그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